류현아 어디가? 점심은? 형. 형, 나 집에 좀. 왜, 무슨. 엄마 일어났는데 나 기억한다고 해서. 아, 빨리 가, 빨리. 아니, 천천히 갔다 와. 어. 운전 조심하고. 넌 소중하니까 평평평. 형. 어, 말해. 드라마 보면 정신병원에서 의사 흉내내는 환자 있는 거 알지? 알지.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. 형 혹시 그거냐고. 그래? 나 없는 동안 술독 파묻는 것만 하지 말고. 알았어. 사랑해. 난 니까. 갔다 올게. 그래도 오늘 한 번은 웃었나. 그럼 됐지 뭐. 잠들었니? 응. 원래 저렇게 많이 자는 거니? 난 잘 몰라서. 사람마다 다 달라서. 아휴, 그동안 얼마나 아둥바둥했으면. 행아는 저러고 둬도 될까? 내가 잘해야지. 병하나가 너무 여러 사람을 잡는 것 같아서 이러는 게 맞나 싶다. 옷은 거기 그냥 놔두지. 이거 보고 너 생각날 수도 있잖아. 기억 못하는 물건 있으면 더 혼란스러울 수 있어서. 그래. 그러면 너 사진도. 침대 옆에 있던 건 내가 치웠어. 엄마 챙기느라 밥도 잘 못 먹고. 에이, 나야 선영이 잘 때 얼른 뭐. 다시 병원에 가야 되지? 고마워 이모. 우리끼리는 그런 말 말자. 나가봐. 네. 한유한 앞이다. 네? 이름이 박리환이라면서? 훈엔 환은 또 뭐야? 아유, 병원 이름 꼴하고는. 엄마가 거길 왜 가요? 어. 원장실. 저기. 너는 네 멋대로 선이금 먹고 안 번다면서. 나는 내 멋대로 하면 안 되니? 어영병 올해도 또 한 해 다 갔어. 먹다 먹다 먹을 게 없어서 맛도 없는 날까지 그렇게 꼬박꼬박 챙겨 먹고 있는데 내가 그럼 가만히 손 놓고 있어? 마치 주사라도 나서 주말 선자리에 끌고 나갈 건지 이놈의 구멍가게라도 어떻게 할 건지 가는 봐야 할 거 아니야. 끊어! 엄마! 엄마 거긴 정말 안 돼요. 제발! 어떠냐? 에이, 여기 있는 걸. 그 사이에 내 딸이 벌써 전화했겠죠? 아, 예약을 따님이. 얼마 전 할아버님 일에 대해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고 내가 이렇게 온 건 몇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. 앉아요. 아, 예, 뭐든 물어보세요. 그러려고 병원까지 오셨는데. 불편하신 데가 어디? 푸시업 기술이 좋은가 보네. 사진하고는 얼굴이 아예 딴판인데. 아, 의사 면허증 보셨구나. 찍은 지 오래됐어요. 이러니 중매판 사진이 다 사기란 소리를 듣지. 일단은 아버님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이리저리 다 파봐도 알려진 게 거의 없어서. 저희 아버지요? 귀엽게는 생겼네. 아버지는 잘 계시죠? 연락을 하고 산다고? 아, 딱히 그런 건 아닌데. 아니, 돌아가신 게 아니라? 아우, 그럼요. 신혼이신데. 아, 어머님은 한번 만나봤고. 그럼 아버님도 내가 조만간. 저희 어머님요? 어머님은 결혼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. 어머니는 15년 전에. 아, 새어머니. 새어머니는 아버지랑 재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무슨 결혼을 또. 이게 무슨 정신나가. 아, 태희 어머니. 태희라니. 태희라니! 또 딴 여자야? 아, 어, 주매쟁이 여자가 미쳤나? 아니, 이슬이 얘는 도대체 어떻게 만났다 하면 이딴 놈들만 골라서 뺀
뺀질뺀질하게 생긴 이런 놈이 뭐가 좋다고? 아, 태양그룹. 태양이고 달님이고 시끄럽고. 아니 도대체. 잠깐. 권지훈? 유? 제 이름인데요. 여기 의사, 환자 아니고. 어? 안녕히 가세요. 의사가 뭔 급한 일이 있다고 대낮에 병원을 비워. 어, 이게 무슨 시간 낭비야. 자존심 상해.